눈이 많아는 그 보니까 그 사진 찍으러 또 많이 오시고 이건 또 앞에 또 술 메타러 왔구나. 야, 잘 나간다. 오, 속도 막 붙는다. 아니 근데 내 목소리가 특이한 모양이지요. 그 네, 가다가 네. 위에 딱 알아봐요. 그래. 아, 그 목소리가 예. 약간 말투가 예. 전라도 말투가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어, 고향이 영천 쪽이네요. 이게 경상도, 남도, 북도 말하고 뒷짬뽕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투리에다가 예, 예. 약간 이렇게 시끄럽게 난다. 예, 예. 예, 예. 촬영하다가 시청자님 만나가지고 잠깐 또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 밑에 마을에 이제 사시는 분이네.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그 썰매 탄다고 그렇게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가만 생각이 있긴 해. 이왕 만나는 김에 썰매도 같이 좀 탈기인데 그죠? 언제 또 썰매 한번 타보겠습니까? 지금 생각하기 아쉽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셔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집에 너무 밖에 이쁘게 너무 잘 꾸며 놓으셨네요. 예,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동네가 맑고 예, 예, 보기 좋아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마을에서 저 보니까 예. 이 집이 가장 이쁘고 눈에 확 드러나네요. 어, 그래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집에 그럼 여기 뭐 식당을 하시는 건네요. 네. 식당 겸 수퍼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이 식당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이게 한 4년 됐어요. 아, 원래 이게 고향이세요? 저는 주변이에요. 울진 주변. 아, 울진 주변도 유명한 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또 오시게 됐어요? 그때 공기가 좋고, 예, 예. 너무 동네가 이쁘고 좋아서 온 거예요. 아. 근데 여 위에 그 예. 만황제인가 예. 너무 좋아요. 예. 아주, 마을 첫 입구부터 이 동네는 예, 예. 인심도 좋고, 사람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변 사시다가 여기 오셨으면은, 그럼 주변하고 여기하고 살아보시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변은 바다촌이고, 예, 예. 여기는 아름다운 산이고, 산이고, 바람이 좋고, 예, 예. 주변보다 여기가 낫죠. 아, 여기가 더 나아요? 예.
바다 안 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 이 마을에는 보통 한 몇 가구 사십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40가구들. 아, 많이 사시네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탄광 마을로 시작이 됐다 카던데. 예, 광산이 없으면서 카지노가 예, 예. 들어온 거예요. 아, 그 주말에 관광객들 좀 오세요 그러면은? 예, 오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됐다고 봐야죠. 그것도 이 사모님 집은 원체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지나가다가 궁금해서라도 들어오겠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밖에서 그럼 손수 다 꾸미신 거예요? 예, 예. 참 이쁘게 잘 해놓으셨다. 아니, 이래 이쁘게 꾸며놔놓으니까 사모님 얼굴도 화사하게 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마음이 꽃이래요. 예, 예, 예. 각각 꽃도 꽃이 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탄광이 없어졌으면 그럼 이 마을에는 주로 그 소득 창출 같은 거는 뭐로 옛날에는 탄광 많이 다니셨을까요? 예. 그 여기가 거의 다 있는 젊은 분들은 다 나가고. 나가고. 70대, 80대. 저도 지금 하면 70 넘이잖아요. 아, 이 자기야, 정말 잘 꾸며놨네. 이 소품 같은 거는, 그럼, 어디? 내가 털어줄까, 여기? 아, 뭐, 또, 뭐가 나와야? 물 나오지, 수도. 아, 이게 다 또 물이 나오네. 그럼, 물 나오고, 여기 방화도? 예, 예. 방화도 찍는 거지. 오, 나온다, 나온다. 방아예요. 아니 이런 건 어디다 저 어디서 구입을 다 하셨어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제가 주문해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센스 있으시다. 예? 이 옷에 이런 거는 보기도 힘들잖아요. 힘들지. 예, 예.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는 시골 가면 많이 봤는데 참 신기하네 요래 해놔놓으니까. 이 식당 안에 전부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 다 갖다 놔놓고 이쁘게 이래 꾸며놓으셨다. 손님들 밥보다 그걸 더 쳐다보면 맞지? 응. 밥은 천천히 들어가고 이거는 뭐지? 구경 먼저 하고. 어, 구경 먼저 하고 이제 밥을 위에 아니 이런 데서 이쁜 데서 구경하면서 밥 먹으면은 밥 맛이 더 나죠. 그죠? 어차피 밥 먹는 거. 모든 분들이 맛있게 드셔주니까 고맙지. 맛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심성의껏 드시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여기 돌아오셔가지고 따로 뭐 농사 짓는 것도 하십니까, 농사? 네, 전 곤드레 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곤드레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곤드레, 이거 식당에만 쓰는 게 아니고. 곤드레 판매도 하고 있어요. 아, 판매도 해요? 예, 마른 나물 판매도 합니다. 아, 그럼 주문하면은 예. 바로. 택배로 보내줍니까, 예, 그러면? 택배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모님 손맛이 좋아가 곤드레도 너무 맛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주 우리들은 부드러운 것만. 집에 판매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나물만 하고 있어요. 밥? 사용하고. 그거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예, 그럼요. 진짜 맛있죠. 근데 여 마을에 그 사모님께서 따로 밥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그래요. 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맨 예. 밥집이라서 아.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밥 먹을 곳이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요 주변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 닭 이런 요리만 많이 있고 예예. 그 밥 종류는 안 비는 것더라고요. 예, 닭 맨 닭집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밥집은 여기 하나예요. 제가 저 조만간에 곤드레 저 주문하겠습니다. 네, 주문해 주세요. 많이 해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고 갑니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예,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밤새 눈이 좀 오기는 왔습니다. 설경 참 보기 좋다. 평일날인데도 이건 눈 보러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왔네.
이쪽으로가 눈이 제일 지금 그대로 보존이 돼가 있고, 아, 이왕 왔는 김에 눈 조금만 좀 더 쏟아졌으면 좋았을 긴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